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여기 사무실에서 나와서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죠? 병행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해도 배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뭐 사무실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사무실을 등록을 할 것 같으면 1톤이나 1.1톤 같은 경우에는 부천 네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어요. 네 기억 날 것 같습니다. 자격증 따셨어요? 네 따끈따끈하겠는데 네, 일할 곳 사무실 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었는데 네. 그냥 1톤보다도 1.4? 1.2톤 그게 그래도 좀 더 낫다고 네. 어차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고로 입은거죠? 카... 네 카고요. 카고로요? 1.2톤은 신차로 뽑지 않는 이상 현재 중고차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스틱입니다. 오토가 없어요. 전부 다요? 1.2톤은 네. 원래 그전에 디젤차는 네. 다 스틱으로만 차가 출고가 안 됐어요. 네. 오토 자체가 원래 없었고 네. 이번에 1.2톤 가스차가 생기면서 이번에 오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오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신차 근데 안타까운 건 가스차다 디젤차는 없다. 그게 좀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일단 1.2톤 차 자체가 1톤보다는 고화중, 좀 무거운 물건을 실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가 아닌 스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출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비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월등하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1.2톤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스틱에 대한 것도 물론 단점이라고도 보기는 하지만 1.2톤 자체 갖고 시내 발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장거리 위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오토나 뭐 스틱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1톤은 어떻게 나와요? 1톤도 다 동일한가요? 1톤은 오토가 있죠. 1톤은 오토가 있어요? 네. 1톤은 원래 옛날부터 오토가 있었죠. 무게 차이가 얼마나 돼요? 지금 실 수 있는 무게 차이요? 1톤은 1톤이고요. 1.2톤은 1.2톤이에요. 1.4톤은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단종이 됐어요. 그때 어디 그 회사에서 뭐 고정짐도 하신다고 안 했어요? 그 회사에서 고정짐조는 그걸 알아봤었는데 네.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코일 잡아주는 사무실을 이제 찾아갔죠. 코일 잡아주는 사무실? 네. 자연사님 요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요즘에는요 이 코일 잡는 사무실 이거 옛날 방식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말씀해 주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가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대기 시간만 길어지고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플리케이션 쓰고 이것도 같이 하는데 사무실에 먼저 들어온 거 있으면은 먼저 저희 그 소속된 기사한테 먼저 뿌린 다음에 없으면 어플에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플에는 모든 사무소 다 올려요. 다 올려요. 저 같은 초보가 좀 잡기가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요. 1톤 하시는 분들.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70대 어르신들도 어플 가지고서는 잘 하세요. 그게 굉장히 심해라고 들어가지고. 아니, 맞아요. 요거는 뭐 자유니까.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여기 사무실에 나와서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죠? 병행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해도 배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뭐 사무실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사무실을 등록을 할 것 같으면 1톤이나 1.1톤 같은 경우에는 퀵 사무실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퀵 사무실 등록을 해놓으면 어플에서도 내가 퀵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퀵 사무소에 내 기사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플에서는 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퀵 기사들이 안 잡아가 있는 똥콜들만 올라와요. 그러면은 퀵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돼요. 말 그대로 뭐 간단한 뭐 서류 배송 이런 것들이니까요. 근데 내가 물건을 싣고 가는 길에 퀵을 하나 잡아서 가면 기름값 정도는 세이브가 되잖아요. 제가 초보 입장에서는 아직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못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건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고 해도 되는데 막상 어플 해봐도 똑같습니다. 짜라짜라짠. 1.2톤 좋긴 하지만 단점은 수동이라는 거. 수동은 안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면허도 할 때만 하고 그 정도 한 적이 없으니까 어? 아 그러면은 1.2톤은 지금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자신이 없어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톤 오토로 해가지고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도 익숙해지고 내가 이 일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2, 3년이면 충분하잖아요. 2, 3년 정도 하다가 내가 이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1톤 오토로 하셨다가
뭐 2, 3년 정도면은 1.2톤 가스차, 요 신차도 아마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예요. 화물차 할 수 개선이 되면은 그때 가서 1.2톤 업그레이드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화물차 하는 거에 대해 적성이 내가 딱, 나하고 딱이다 하시는 분들은 1톤 하시다가 3.5톤, 5톤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아직 지금 당장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그런 선택권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조금 움직이시면 돼요. 금방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